자, 여러분 반갑습니다. 저는 2016년 3월 26일 현재 시간 10시 21분입니다. 저희는 역시 마산에 있는 3.15 의거 기념탑에 와 있습니다. 얼마 전에 이제 3월 15일 날 이런 행사가 있었는데, 원래 이제 1960년도 3월 15일 실시된 정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 자유당 독재 정권은 장기 집권을 꾀하기 위해 온갖 부정 선거를 해체하자 이에 분개한 시민과 학생들이 한거에 싸웠습니다. 그 3월 15일 1차 의거, 4월 11일 2차 의거에서 총 12명이 총격으로 사망하고 700여 명이 체포 구금되어 많은 고문을 당했습니다. 또한 이는 곧 4.19 혁명의 도화선이 되어 4월 26일 이승만 정권은 국민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. 그날 가장 치열했던 투쟁 현장에 이 탑을 세워 우리 마산 시민들의 기계와 3.15 정신을 기리고자 한 3.15 의거탑입니다. 그래서 이곳은 이제 창원시에서 근대 건축물로서 이루어져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는 오늘 이곳 그 마산시에 있는 3.15 의거 기념탑하고 기념관을 갈 예정입니다.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1962년 7월 10일 날 마산 3.15 의거 기념사업회 축성에서 이와 같은 탑을 학생들에서 실시가 됐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는 이제 오늘 이곳 마산 3.15 의거탑 기념탑에서 이동을 시작해서 다른 곳으로 오늘 계속 이어지는 코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